함수 fx의 도함수 f'x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. 그러면은 fx는 부정적분이죠. 이렇게 되고 4x 3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dx가 됩니다. 는 4가 앞으로니까 x 4제곱 플러스 이거는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부정적분 상수 c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. c는 여기서는 적분 상수 빠뜨리면 안 됩니다. 됐죠? 자, 그럼 f0은 1이랬잖아요, 그죠? 그럼 f0은 c가 되죠? c가 1이란 소리죠. f2의 값을 구해라. 일단 요거는 1이고, f2는, 일단 이제 대입 쭉 하면 되죠? 16 더하기 4, 2, 8 더하기 2 더하기 1은 요 10이고, 17, 27이 됩니다.